빙수 한 그릇에 64,000원, 아니 68,000원. 오늘 영상에서 웬만한 고기보다 비싼 5성급 호텔의 럭셔리 빙수를 알아보실 텐데요. 과연 신라호텔과 포시즌스 호텔 중 애망빙 승자는 누구일지, 또떠남이 추천하는 올여름을 강타할 빙수는 무엇일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또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호텔 빙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빙수는 애망빙, 바로 애플 망고 빙수입니다. 애플 망고 빙수는 2008년 지역 식자재 발굴을 위해 제주 신라호텔이 제주산 애플 망고를 듬뿍 담아 처음 선보인 이후 2011년에 서울 신라호텔에까지 진출하면서 국내 럭셔리 빙수의 돌풍을 이끌어낸 주역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인지 애망빙 하면 단연 신라호텔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올해에도 어김없이 호텔 1층의 라운지 더 라이브러리에 애플 망고 빙수가 찾아왔습니다. 다만 가격은 작년보다 5,000원 비싸진 64,000원인데요. 가격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어 높아진 애플 망고 가격에 따라 빙수 가격이 인상되었다고 하네요. 애망빙만큼이나 유명한 것이 애망쇼, 즉 애플 망고 쇼트케이크인데요. 23,000원을 추가하시면 드실 수 있습니다. 뭔 놈의 조망만한 케이크가 23,000원이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바로 옆 패스트리 부티크에서 애플망고 홀 케이크를 77,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4분의 1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 않는 심플한 시트, 생크림, 망고 조합의 쇼트케이크였습니다. 근데 한입 먹어보니 진짜 맛있더군요. 망고 자체가 엄청 단데 그걸 알고 일부러 밸런스를 맞추려고 한 건지 생크림이나 시트가 과하지 않아서 망고의 단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본 게임인 애플 망고 빙수는 투명한 플라스틱 덮개에 담겨 나옵니다. 테이블에 올라오기 전까지 그 차가움과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사각형의 은빛 씻기에 한눈에 봐도 푸짐하게 애플 망고가 올라가 있었는데 빙수 하나에 애플 망고 하나 반에서 두 개가 통째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망고 위에 얼음 덩어리가 올라가 있는 것도 특이했네요. 빙수와 함께 수제 팍과 망고 셔벗도 나옵니다. 빙수는 얼음이 가장 중요하죠. 이번에도 역시 망고와 밸런스를 맞추려고 한 건지 얼음 자체는 생각보다 달지 않은, 그렇다고 맹맹하지도 않은 우유 얼음이었고요. 무엇보다 식감이 너무 곱지도 않고 적당히 셔벗 같아서 아삭하고 시원한 느낌이었습니다. 망고는 딱 봐도 달아 보이는데 역시나 달았고요. 보통 망고 빙수 하면 망고 시럽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시럽 없이도 된다는 자신감일지 순수 망고 과육만 나옵니다. 빙수를 반쯤 먹으면 안쪽에 망고 퓨레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위에 얹어진 망고를 다 먹고 나면 망고 맛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 넣어둔 것 같고요. 빙수 바닥 쪽으로는 연유가 깔려 있어서 먹으면 먹을수록 빙수가 더 달아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팥도 넣어서 먹고 망고 셔벗도 넣어서 먹었는데 팥이 달지 않고 깊은 맛이어서 망고 없이 얼음이랑 팥만 해서 먹어도 맛있었네요. 참고로 신라호텔의 애망빙은 진짜 원조인 제주 신라호텔에서도 맛보실 수 있는데 구성은 똑같지만 망고를 잘라내는 방법이 다르고 가격도 조금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라호텔의 애망빙에 도전장을 낸 애망빙이 있으니 바로 신라호텔과 함께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로 꼽히는 포시즌스 서울의 로비라운지 마루의 애플망고 빙수입니다. 작년까지 49,000원에 판매하던 포시즌스의 망고망고 빙수는 올해 무려 19,000원에 인상하여 현존 최고가인 68,000원짜리 빙수로 재탄생하였는데요. 올해부터는 최상급 제주산 애플망고를 사용하면서 가격이 조정됐다고 하는데 애플망고를 사용하지 않는 나머지 빙수의 가격도 동시에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포시즌스 호텔의 애망빙은 애플망고를 길게 켜켜이 잘라낸 얼음을 아예 덮어버렸다는 점에서 신라호텔의 애망빙과 차이가 있고요. 딱 봐도 큼직한 애플 망고 두 개 위에 애플 민트가 송송 올려져 있습니다. 빙수 옆에는 망고 연유와 망고 아이스크림이 함께 나왔는데 아이스크림 밑에는 코코넛 크럼블이 깔려 있습니다. 얼음을 맛보기 위해 망고를 먼저 먹어야 되는 구조인데요. 제가 일부러 비교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신라호텔과 포시즌스 빙수를 같은 날 먹었습니다. 그 결과 망고만 비교했을 때는 포시즌스 호텔의 망고가 더 달았습니다. 심지어 포시즌스를 나중에 갔는데도 더 달게 느껴진 걸 보면 이날만큼은 포시즌스의 애망이 신라의 애망보다 더 달았던 것 같습니다. 망고를 드러내니 안에 얼음이 있었는데 역시 우유 얼음이었고요. 신라호텔 얼음이 좀 더 입자가 크고 셔벗 같은 날카로운 느낌이었다면 포시즌스 호텔의 얼음은 좀 더 고운, 우리에게 익숙한 눈꽃 얼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식감은 신라호텔 빙수가 더 아삭하니 시원하고 좋았네요. 얼음을 좀 더 먹고 나니 바로 망고 아이스크림이 나왔습니다. 빙수와 같이 나왔던 망고 아이스크림이 빙수 안에도 있었고요. 제공된 망고 연유까지 듬뿍 뿌려 먹어보았습니다.
빙수 아래쪽에는 역시 망고의 맛을 끝까지 살리기 위해 망고 푸딩이 들어있다는 게 특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신라호텔 서울과 포시즌스 서울의 애망빙, 둘 중 어디가 더 맛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입맛이지만 저는 신라호텔 애망빙의 완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망빙이 맛있긴 하지만 완빙을 하기에는 사실 양도 많고 망고가 달아서 질릴 수 있는데요. 신라호텔 애망빙은 망고 위에 얼음이 올라가 있어 처음엔 담백하게 얼음만 맛볼 수도 있고 그 후엔 망고를 올려 먹고 그러다 질리면 팥을 섞어서 먹기도 하고 또 중간부터 나오는 망고 퓨레와 밑에 깔린 연유는 또 다른 진득한 망고 맛이 나서 끝까지 질리지 않고 완빙할 수 있었습니다. 평일 점심에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줄 서서 먹는지 먹고 나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맛이었습니다. 포시즌스의 애망빙은 망고 자체는 맛있긴 했는데 망고 연유, 망고 아이스크림, 망고 푸딩까지 너무 망고망고해서 끝에는 조금 남기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빙수가 애망빙만 있는 것은 아니죠. 게다가 망고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애망빙 말고 또또남이 추천하는 5성급 호텔 빙수 무엇이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먹는 빙수죠. 잠실 롯데타워의 시그니엘 서울 79층, 더 라운지의 밀파빙, 밀크 파인애플 빙수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피자도 하와이안 피자를 제일 좋아하고 고기 구워 먹을 때도 파인애플 같이 구워 먹는 파인애플 성애자여서 시그니엘의 밀파빙 놓칠 수 없었습니다. 밀크 파인애플 빙수 외에도 코코넛 망고 빙수와 멜론 바닐라 빙수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비주얼의 파빙이 드디어 도착하였습니다. 갑옷을 두른 로마 검투사 같은 느낌이랄까요? 너무 센스있는 비주얼이었습니다. 빙수와 함께 곁들여 먹을 코코넛 밀크와 견과류, 그리고 떡도 같이 나옵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벗기자 실한 파인애플이 올라간 빙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파인애플 위에는 애플 민트가 잘게 잘라져 올라가 있네요. 시그니엘 파빙의 얼음도 요거트를 넣어 얼린 우유 얼음이어서 얼음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달고 맛있고 식감도 아삭하니 좋았습니다. 호텔 파인애플, 특히 시그니엘의 파인애플은 뭐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될 만큼 시지 않고 정말 단 파인애플이고요. 코코넛 밀크 덕분에 훨씬 풍미도 올라가고 고급스러운 맛이 납니다. 애플민트의 향도 좋았고요. 파인애플은 빙수 아래쪽에도 촘촘히 들어있어서 다 먹을 때까지 부족함 없이 계속 먹을 수 있고요. 중간중간 기호에 맞춰서 견과류, 떡을 넣어 드시면 됩니다. 견과류는 카라멜라이즈도 되어 사실 조금 과한 단맛이어서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파인애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강추하는 맛이고요. 다만 양이 너무 적습니다. 앞에서 비싼 망고빙수보다가 넘어와서 52,000원이 비교적 저렴해 보이는데 이게 빙수라는 걸 잊으면 안 되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빙수는 웨스틴 조선 서울의 수빙, 수박빙수입니다. 호텔 로비가 있는 라운지의 바에서 딸빙과 망빙, 그리고 수빙까지 총 3종류의 빙수를 판매하는데요. 누가 뭐래도 웨스틴 조선 서울은 수빙 맛집이죠. 사실 수박빙수 하면 기대치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 먹고 상상만 해도 어떤 맛인지 알 수 있는 맛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막상 상상하면 침이 고이는 맛이기도 합니다. 침 고이신 거 딱 걸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누가 봐도 수박빙수 같은 귀여운 모습의 빙수가 등장합니다. 얼음은 수박을 즙을 낸 후에 얼려서 다시 갈아낸 거라 그야말로 수박 얼음이고요. 화채같이 동그랗게 자른 수박 과즙이 듬성듬성 박혀 있습니다. 굳이 수박씨까지 올릴 필요가 있을까 싶으실 텐데 수박씨가 아니고 해바라기씨입니다. 초콜릿으로 겉부분이 코팅이 되어 있어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수빙의 맛은 역시나 상상했던 그 맛이긴 한데 수박 얼음이 그 상상보다 조금 더 맛있습니다. 되게 달긴 한데 거부감이 없는 그냥 술술 넘어가는 단맛이고요. 오히려 수박 과육이 덜 달아서 같이 먹으면 밸런스가 맞아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수박의 과일 특성상 엄청 시원합니다. 더울 때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서 두 번이나 갔는데 두 번 다 어김없이 완빙했습니다. 레귤러와 스몰 사이즈 두 종류가 있는데 고민하시지 말고 레귤러로 드세요. 가격은 작년보다 2,000원 비싸진 38,000원인데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메리어트 본보이에 가입하시면 10% 할인을 받아 34,200원에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크하얏트 서울 24층에 위치한 더 라운지의 허골빙, 허니골드 빙수입니다. 코엑스가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뷰포인트이기도 한 더 라운지는 5개의 빙수 메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 시그니처 빙수가 허니골드 빙수인데요. 곱게 간 밀크 얼음에 금박을 입힌 월악산 꿀이 통째로 올라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 외에 사과 퓨레와 휘핑크림, 전통 문양이 연상되는 초콜릿 칩과 구운 피칸이 토핑으로 올라가는데요. 한때 벌집 모양 꿀을 올려 먹는 밀크 아이스크림이 유행했던 적 있잖아요. 그때 그 아이스크림이 연상되는 맛입니다. 사과 퓨레도 크게 달지 않고 은은하니 우유 얼음과 잘 어울렸습니다.
특히 파크하얏트 서울은 빙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두 가지 빙수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빙수 컨비네이션도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레트로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네 번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의 1층 로비라운지 앤 바의 레트로 쑥빙수입니다. 우유를 얼려 만든 고운 눈꽃빙수 위에 팥과 쑥 아이스크림 그리고 인절미가 올라갑니다. 인절미 옆에 쑥 색깔 큐브는 쑥떡인가 했더니 쑥 생초콜릿이더군요. 원래는 달달하게 서리가 된 견과류도 빙수 위에 올라가 있는데 저는 따로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빙수 위에 뿌려 먹을 쑥 연유까지 나오네요. 저는 쑥을 좋아해서 기대가 컸는데 팥도 맛있었고 얼음도 포슬포슬하니 제대로 된 눈꽃이었습니다. 특히 쑥 자체가 씁쓸한 맛이 있어서 달콤한 디저트와 균형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역시나 단쑥 좋아 좋네요. 다만 인절미가 좀 더 말랑말랑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살짝 단단해서 아쉬웠고 쑥 생초콜릿이 생각보다 맛이 좀 난해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괜찮았고 언제나 그렇듯 분위기도 좋고 어머님 모시고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각의 빙수는 1인용 사이즈로도 판매하고 있으며 이곳 역시 IHG 회원에 가입하시면 15% 할인을 받아서 보다 저렴하게 드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오늘 빙수 대전의 마지막 여의도에 위치한 콜레드 서울 37 그릴렌바의 치빙 치즈빙수입니다. 이곳은 특히나 여의도에서 바라보는 한강 뷰가 멋진 곳인데요. 빙수를 주문하시면 바 쪽 자리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올해 출시한 치즈빙수는 빙수 위에 크림치즈, 프로마주 치즈, 파마산 치즈까지 총 3가지 종류의 치즈가 올라간 것이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가장 SNS 감성을 공략한 빙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등장부터 뭐 어마어마하죠? 접시 밑에 드라이아이스가 깔려있어 빙수의 온도를 낮춰주기도 하고 보기에도 좋고 SNS에 올리기에도 좋은 최적의 비주얼입니다. 위에 왕관같이 올라가 있는 것은 파마산 치즈를 튀겨서 만든 건데 위에 금박까지 뿌려져 있습니다. 이곳의 얼음은 치즈 우유를 갈아 만든 얼음인데요. 생각보다 얼음이 좀 밍밍했습니다. 저는 사실 뉴욕 치즈케이크 같은 치즈 맛이 나는 꾸덕한 단맛을 기대했는데 얼음은 이게 우유 얼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싱거웠습니다. 대신 안쪽에 블루베리 콤포트와 프로마즈 치즈가 들어있어서 단맛과 치즈 맛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위에 올라간 파마산 치즈는 살짝 짭짤하면서 치즈 특유의 꾸리함이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뷰랑 비주얼은 거의 최상급이었고요. 대신 맛은 조금 아쉬웠던 치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올여름 더위를 날려줄 5성급 호텔들의 럭셔리 빙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5성급 호텔들의 애프터눈 티를 리뷰한 영상도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